목말라. 아유 갈증나. 어? 이거 신임 녹차네. 이거 마시면 될 꼰데. 어, 부장님 그거 꽃병물입니다. 아이 꽃병물 왜 여기다 놔뒀어? 아, 야야야 치워 치워. 가서 일해. 아 예. 아우. 부장님 시키신 일 다 했습니다. 그래. 그 아유 넌 무슨 여자애가 애교도 없고 어디 하나 똑 부러지는 맛이 없어. 저런 부장님은 어디 하나 뚝 부러뜨려야 되는데. 야, 내가 이 회사에 있는 한 넌 정규직 못 돼. 에? 그럼 부장님이 회사를 나가시면 되겠네요. 야, 이자는가. 됐다 됐다 됐다. 널 뽑은 내가 잘못이지. 그럼 무릎 꿇고 빌세요. 이게 정말 이게 어디서 말 대답이야? 말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죠. 야, 너 앞으로 회사 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? 부장님 지금도 힘들어요. 아유 저거 아주 왼수야 왼수. 아이 저 사람 눈치 없이 왜 저래. 야야야야 신입. 아이 대리님. 너 내가 하라는 기획안 다 했어? 아 예. 그 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안을 좀 써봤는데요.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. 어?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. 네. 모던하면서 클래식하고 화려하지만 심플하고 고급스럽지만 100원짜리 그 느낌이야. 알겠어? 모르겠는데요.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. 어? 네. 샤워 끝나고 하는 샤워. 네? 그 느낌이야.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봐봐. 어? 그 삼신 할머니가 딱 점지해주신 예. 캥거루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느낌이야. 그러니까 밀림의 왕 달팽이. 와, 아니 달팽이가 어떻게 밀림의 왕이 그 느낌이야. 아, 좀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? 그러니까 봐봐. 예. 생각해봐. 응? 예.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. 네. 해발 고도 8845m의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대원들과 함께 드디어 도착한 거야. 아주 기쁜 마음과 함께 드디어 산 정상에다 힘차게 내리꽂는 충전기. 네? 그 느낌이야. 그 느낌적인 느낌. 네. 너 내일까지 다시 해와. 어? 이 느낌. 대리님!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아 이거 가뭄이라 비가 좀 와야 되는데. 아, 어, 참.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, 예. 신입사원. 신사. 아, 예. 야, 이거 핸드폰 아이폰이네. 어, 이거 거기 거 아닌데요? 아주 이쁜 폰 케이스네. 아이폰. 아, 예. 아니 저기 신입. 네. 우리 신입은 저기 평상시 씀씀이가 S야, G야. S는 뭐고 G는 뭐예요? 사치스러운 편이니 검소한 편이니. 아하, 검소한 편입니다. 검소한 편. 예. 티끌모아 태산. 아, 어. 예. 야, 난 S지야. 어, 사치스러울 때도 있고 검소할 때도 있으세요? 상그지야. 아, 예. 잃을 게 없어서 좋아. 아, 예. 조신해. 네. 너 저기 여자친구랑 싸우면 기분 풀어줄 때 어떻게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이거 이건 뭐예요? 이벤트 해주니, 새 옷 사주니, 포옹해주니. 아, 이벤트 해줍니다. 이벤트. 예. 돈 많이 들겠는데. 아, 예. 야, 난 이거야. 어, 이벤트 해주고 포옹해주세요. 무릎 꿇고 싸대기 맞아. 아, 예. 그래도 이 주먹으로 안 맞아서 좋아. 아, 예. 신해. 네. 이제 7시에 일 끝나면 우리 집 가서 밥이나 좀 먹자. 아, 예, 좋습니다. 그래, 그래. 밥은 어떻게? 이거야, 이거야. 이건 뭐고, 이건 뭐예요? 이건 백미고, 네. 이거는... 아, 흑미요? 가마, 가마솥밥이야. 아, 어떡할래? 저 가마솥밥 먹겠습니다. 가마솥밥 먹을래? 예. 그래, 그래. 부장님! 어? 저희 집 가서 가마솥밥이나 드시죠? 야야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가서 일들 해. 에이그. 나한테만 뭐라 그래. 가, 부장! 어?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? 그래 그래. 아 그러자 우리 그 홈쇼핑에 나간 우리 신제품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? 아 그게 그 제품에 그 이물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5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. 50억이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괜찮습니다. 예? 아 다음번에 이물질 안 들어가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예, 아, 편하게들 일하세요. 아, 예, 예. 네, 뭐 마실 거 없습니까? 아 예. 어? 저기 이거라도 드십시오. 아, 이게 뭡니까? 이게 저희 어머니가 만든 주스입니다. 여기 사과도 들어가 있고 배도 들어가 있고 결정적으로 인삼도 들어가 있습니다. 아 인삼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? 인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맛없어!